어제 물놀이의 흔적도 다 마르고 뽀송뽀송한 하루가 열린 아침. 네, 자 시작. 우리 아빠 정리하시는 거 보실래요? 큐. 역시. 짐 정리가 끝나면 떠나기 전 꼭 하는 일이 있다는 집시맨. 자신이 버린 건 아니지만 보이는 쓰레기는 모두 치우고 가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아빠 나 어때? 이쪽이랑 담배색 주고. 잘했어. 이런 것도 못 지나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야 애들도 나중에 어디 놀라고 이러면 이런 거 버리지 않고 이래. 자기가 죽음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집시카에선 몇 년 후 아침 청소를 함께할 예비 집시맨이 막 깨어났네요. 못생겼다. 응? 못생겼어.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부터 찾는데요? 아빠부터 찾는데? 까끔. 까끔. 안녕. 다시 길을 떠난 집시맨 가족.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을 찾아 달려온 이곳은 영덕 풍력발전소입니다.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지만 먼저 내리지 않고 아빠의 손을 잡고 내리는 것. 다둥이네 버스의 첫 번째 규칙은 승차도 하차도 아빠의 손을 거치는 것입니다. 아빠가 만든 이 규칙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아이들의 안전과 아내를 위해서라는데요. 드넓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늘과 바람, 산과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영덕 풍력발전소. 잠시 멈춰 숨 고르기 딱 좋은 여행길의 쉼표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은 매일매일 커가는 아이들을 위한 여행의 기록이죠. 가족들은 다 녹담되는데. 그렇죠. 아빠가 체력이 좋아야 돼 원래. 아빠가 체력이 좋아야 이래 데리고 다닐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가요. 내가 어느 목적지가 있어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예, 뭐,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도착해요. 지금 무슨 마음 가시는데, 이렇게? 지금요, 가서 뭐를 할까? 애들하고 뭐 어떤 걸 재밌게 놀까? 예, 이런 생각이 생겨서. 빨리 다음 여행지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놀고 싶은 아빠인데, 갑자기 차를 세운 집시맨. 앞 타이어 한번 보고 가야 돼. 앞 타이어, 예. 앞 타이어 휠에 돌이 다 들어가 보세요. 아, 그거 나오면서 자갈이 지금 억수 많이 들어가. 뭐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타이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돌이 끼기
잘 잤어? 아, 오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씩 생기는 일. 응급처치도 능숙한 집시맨입니다. 즐거운 여행의 기본은 안전. 출발하시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유빈이. 유빈 내려 그냥 여기서. 여기서 내려. 깜짝 놀랐던 아빠. 아유 됐다. 자. 한시름 놓은 아빠가 차를 돌려 잠시 들른 곳은 청송 얼음골 계곡. 우와 시원하다. 선배님도 먹어볼 거예요. 우와. 시원한 물로 놀란 가슴도 진정시킬 겸 식수도 챙길 겸 찾은 얼음골 약수터. 약수를 식수로 먹는 것은 여행의 덤이죠. 식수? 네? 식수예요. 아, 식수. 아, 여기는 물 자체 항상 여기는 여름이 와도 항상 시원해요. 여기는 물이 냉장고에서 곧 이제 끄자마는 그 물처럼 정말 시원해요. 여기는. 아, 이거 좋아요. 아들 좋아? 좋아. 이야, 딱 맞다. 식수는 챙겼고 주유소에 들른 김에 생활용수도 챙겨가기로 합니다. 좋은 데 갈 때마다 무조건 뭐 주유소나 이제 공급받을 때 있으면 무조건 공급받습니다. 물이 남아있어도 공급받고 이때 없어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습니다. 무조건. 물이 몇 리터나 들어가요? 물요? 한 40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원래 기존 차량에 조금 200리터 차량에 더 추가를 했죠. 우리 용량이 저 식구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200리터인데 또 200을 더 추가를 했죠. 그래도 모자라요. 보시면 이렇게 물이 나오죠. 이 물이 나오면 약수가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됐어요. 물도 가득, 기름도 가득. 집시맨에게 가장 든든한 순간입니다. 계곡의 좁은 다리를 건너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는 집시카. 그런데 저런, 또 사고가 생겼네요. 많이 찌그러졌어요. 하하. 저거 뭐예요? 에어컨? 에어컨. 늦게 좀 와닿던데. 갔다 와서 다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고는 사고. 작은 사고나 고장 때문에 여행을 멈추지는 않는 집시맨 가족입니다. 하지만 집시카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아빠 안 간다 그러마. 뒤에 앉으면 안 간다 아빠. 아빠 못 간다 이제. 선빈이 아빠한테 와. 여기서 봐. 앉아. 그나마 한 명은 얌전하지만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울지 마. 안 됐어 안 돼. 오케이. 어디 앉아. 볼 거야 이거. 안 돼. 아빠 운전할 때 위험해서 안 돼. 안 돼, 위험해서. 아빠 떼떼 한다, 그러마. 아니까. 어? 내니 한다. 아빠 저 가자, 빨리 보러. 빨리 보러 가자. 여행 좋아하는 아빠를 따라 집시맨이 된 가족. 빨리 와보자, 우와. 쌍둥이의 울음보가 터질 때마다 우와. 참 고마운 존재. 만화 영화입니다. 선빈이 착하지. 선빈이 가세요. 아빠가 해줄까? 유빈이 봐봐.
유빈은 지 어떻게 했어? 유빈은 했는데 승민이 안 할 거야? 어? 어? 유빈이 줄까 그러면 이거? 유빈이 줄까? 어? 이거 유빈이 띠가 줄까? 유빈, 가면 승민이 가야. 자, 가면 승민이 가야.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 어이구 잘한다. 그렇지. 어이구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여려 보는 거야. 겨우 돌아온 운전석. 처음으로 집시맨이 지쳐 보이네요. 만화 영화를 보는 건 아이들이지만 그 만화 영화가 고마운 건 부모들. 오늘도 감사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집시맨. 아니, 조금은 지쳐 보이는 슈퍼맨 아빠입니다. 모처럼 고운이 잠든 쌍둥이. 누나들에게 동생을 맡긴 엄마 아빠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기 왠지 저녁에도 예쁠 것 같아. 아침 불 켜질라나? 그런 것 같아. 오, 갈매기 앉아있다. 갈매기 집. 우리 데이트 하나인데. 그렇네. 어? 나는 저게 원래 근데 조형물인 줄 알았는데 아이스 살아있다. 집에선 안 하던 일들도 여행을 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손 잡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여행이란 참 신기합니다. 옛 생각이 뭉클하고 서로가 고마운 것도 여행의 선물이죠.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작한 가난한 연인. 재경 씨에게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쌍둥이 아들은 눈부신 선물이었답니다.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던 재경 씨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버스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 식구를 생각하니까 뭐를, 예, 최근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저희 우리 식구가 이런 캠핑카를 구입을 해서 놀러 다니는 게 참 좋겠다. 그때부터 차근차근 저는 이제 집사람 몰래 돈을 모았는 거죠. 계속. 예.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뭐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끊었어요, 그거를. 다 끊고 조금이나마 더 이래 좀 벌 수 있는 거에서는 뭐 저녁에 아르바이트도 좀 더 하고. 처음에는 캠핑카를 구입을 하고 이제 배도 구입하고 이럴 때는 거의 그진 시간이 한 4년 걸렸죠.